여러분들 마음이 울적하고 힘드실 때, 그럴 때 이렇게 넓은 뭐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쫙 내려다본다든가, 아니면 바다를 본다든가, 호숫가에 가서 이렇게 넓은 데를 딱 보면 어떠세요? 기분이 편안해지는 힐링의 효과가 있잖아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자연이 주는 그런 힐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말씀 말고요, 조금 다른 원리, 바로 우리의 시야에 의해서 힐링이 되는 그런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바로 이것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어떠세요? 호숫가를 보시니까 아주 그냥 편안해지는 힐링되는 느낌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호숫가는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얼마 전에 그 강의를 갔다가, 강의를 갔는데 거기 연수원, 충북 오창에 있는 그 연수원인데요. 거기 갔더니 옆에 아주 멋진 호숫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한 10분 정도 산책을 하면서, 아, 이것을 혼자 보기 아까워서 이렇게 잠깐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시야가 탁 트인 곳에서 이렇게 쫙 자연을 바라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명상이 잘 되고 그런 순간에 또 힐링이 잘 되는 이유, 그것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물론 뭐 자연이 주는 이러한 것들도 있지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바로 우리 시야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어딘가를 쳐다볼 때 이렇게 가운데를 보잖아요. 집중해서 가운데를 보잖아요. 근데 그런 산이나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다보거나 아니면 바닷가 같은 데 보면은 가운데 볼수 있는 뭔가 특별한 게 없죠. 그럼 자기도 모르게 시야가 촥 넓어집니다. 그래서 집중 한 군데를 하지 않고 전체적인 시야가 넓어지면서 이 주변 시야가 같이 이렇게 확, 트이는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트랜스 상태, 바로 약간의 최면과 비슷한 그런 명상할 때 나오는 상태, 트랜스 상태로 들어가면서 마음 편해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실 이 원리는요, 여러 가지 정신의학과에서 그 트라우마를 치료할 때도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EMDR이라고 하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이 시야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처럼 신기하게도 우리 주변 시야가 이렇게 확대가 되면은 그것이 우리를 힐링시키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에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한 군데 볼 수가 없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주변 시야가 쫙 넓어집니다. 이것을 이용한 것이 바로 이러한 뭐 호숫가에서 호수를 바라보는 것, 넓은 경치를 바라보는 것, 또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힐링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부터 또더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릴 건데요.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힐링시키는 어떤 그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을 개발하신 분이 한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요, 우리나라 최면의 대가이신 바로 설기문 박사님입니다. 설기문 박사님은 저의 그 NLP 스승님이기도 하신데요. 설기문 박사님이 어떤 걸 만들었냐면 잼잼 기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잼잼 기법, 책도 나와 있고 또 이제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방송에 출연하셔서 소개하신 적이 있는데, 그 잼잼 기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자연 속에 있지 않다 보니까 계속 시야가 한 군데를 바라보게 되죠. 이렇게 한 군데를. 근데 그걸 조금 주변 시야를 일부러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바라보시면서 손을 양옆으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손을 뒤로 하면 제 손이 지금 안 보여요, 저한테. 근데 손을 조금 앞으로 하다 보면 분명히 내 시선은 앞을 바라보고 있지만, 요 손이 지금 제 주변 시야에 잡히거든요. 예. 이렇게 딱 해놓고서, 이렇게 손을 왔다 갔다 깜빡깜빡 하면은 저는 지금 앞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주변 시야에, 저의 그 이쪽 인식하지 않은 하지만 주변 시야에는 제 손이 지금 잼잼하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주변 시야를 이렇게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이러면서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았던 일이 있거나 내가 오늘 안 좋았던 감정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 난 지금 너무 화가 난다. 나는 지금 굉장히 불안하다. 난 지금 되게 속상하다. 오늘 자괴감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을 쭉 읊으면서 이렇게 자꾸 주변 시야를 이렇게 자극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뭐한 2, 30초, 또 길게는 뭐한 3분, 5분 정도 안에 마음이 좀더 편안해지고 명상을 한것 같은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방법이 되게 신기하죠. 사실은 이 방법이요, 바로 그
하와이 원주민들이 주로 명상할 때 사용했던 그 하칼라오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하칼라오는 그 빅아일랜드 바닷가의 지명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넓은 바다를 쫙 바라보면서 시야를, 주변 시야를 확대시킨 상태에서 명상을 했다는 데서 나온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의 그 주변 시야가 자극이 될 때 우리는 힐링 효과가 있다. 그래서 넓은 바닷가, 앞에 무슨 이렇게 한 군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시야가 넓게 트이는 곳에서 우리가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이 설기문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잼잼 기법, 이것도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주변 시야 확대를 많이 하셔서요, 더 건강하고 또 힐링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